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자가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석규, 전도연 씨가 주연한 그 영화였는데 이 기자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 PC통신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나 얼굴은 모르는 남녀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지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기사를 쓰면서 영화를 시대적으로 이제는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로 영화가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세대 사람들은 공중전화에 대한 많은 추억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줄 서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지난주에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옛날 이게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아마 우리 세대 분들이 기억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교복 세대잖아요. 겨울에는 까만 동복을 입고 여름에는 이렇게 하복을 입고 다녔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저는 한 번도 겨울 동복을 두 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벌을 가지고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는 세 달 내내 한 번도 빨아입지 않았든지 아니면 한 번쯤 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빨았다 마르지 않으면 못 입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교복이 더러워지면 그때는 또 먼지도 많았고요. 어떻게 깨끗하게 했나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오래 입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 시대는 모두가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게 멋을 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지통을 넓게 입든지 좁게 입든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나팔바지가 유행했나요? 단꼬바지가 유행했나요? 네, 나팔바지, 단꼬바지. 근데 그것도 아침에 학교 들어갈 때면 선도부가 자를 가지고 재잖아요. 얼마를 넘으면 또 맞기도 하고 또 얼마보다 더 좁으면 혼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 우리들 세대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추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은 참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요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고마운 것들에 대하여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하냐면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마음 감사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는 평생을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10번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절의 혹은 기적의 이야기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며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상위 10%의 감사.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맨 끝에 19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이 나은 것은 10명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을 찾아온 유일한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들이 그 말씀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함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찾아오지 않은 아홉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리를 높이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3절에 또 하나는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3절에는 소리 높여 이르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요. 15절에 큰 소리로 이것은 고침을 받은 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 큰 소리는 둘 다 똑같은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고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loud voice, 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들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일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10명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과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제가 보기에 문제를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인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 문제 자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짖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전 목회를 하는 목회자예요.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생길 때 지나가면서도 혹은 메일로도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급한 문제가 생길수록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건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봐요. 그렇게 기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그때마다 참 당황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 부탁을 내놓고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다급한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질러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의 몸을 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더니 가다가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 명만 주님께 나왔을까요?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고요. 아홉 사람은 그들의 몸이 나았는데 감사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나은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자랑할 때 감사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우리들은 많은 절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어요. 어버이날도 있어요. 뭐 요즘 뭐 부부의 날도 있어요. 뭐 별 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 특별한 날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이날 하루라도 애들을 좀 배려해봐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어버이날, 하루라도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이런 말 아닐까요? 추수감사절, 너희들의 인생에 잃어버린 감사를 오늘이라도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대륙에 가서 1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들의 기념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1년에 한번 정해놓고 지켜보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감사함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런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요즘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인가 헌금이 헌금이 되지 못하고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교회 안에서 잘못 쓰여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교회에 내는 돈으로 전락하면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헌금이 돈이 되는 순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도 이것이 돈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어떤 헌금을 하는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며 헌금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추수감사절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많은 헌금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헌금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고마운 일을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을 준비할 때 부담 안 되는 선물도 있고 부담되는 선물도 있더라고요. 진짜 고마울 때는 우리들이 부담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내요. 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감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감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담스럽게 혹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자.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과일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안 가져온 사람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지. 다음부터 하면 되니까. 이 과일을 우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운동이 벌써 10년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과일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저에게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분당 사람들 말도 안 듣고요. 이 사람들 교회 나올 때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부담스럽지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과일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담스럽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억지로 일어난 일일지 모르지만 그 감사들이 모여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느껴요. 생명력을 느껴요. 감사는 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우리가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감사를 좀 조용히 하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엎드렸대요. 아이고, 감사를 그냥 요렇게 해야지 뭐 엎드리기까지 해.
근데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아,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낫게 해주신 주님,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유난스러운 감사,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감사들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올해 2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보았던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낙타의 눈물입니다. 낙타의 눈물에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낙타가 사는 곳은요, 되게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의 수분을 비축합니다.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새끼가 죽어요. 그 낙타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저 몽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낙타에게 슬픈 노래와 음악을 들려줍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새끼에게 젖을 물립니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도록 하면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참 강팍합니다. 우리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낙타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 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래 돌아가시면서 제가 언젠가 저도 고아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의 기일이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합장한 그 묘에 혼자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 형제들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산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구나. 가을 날씨에 조금 쌀쌀한 느낌도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신 날짜도 참 좋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빼고는 120점, 엄마는 받은 것 다 감사하지 못해서 80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두 분 평균이 100점이니 참 행복하게 사셨던 엄마, 아버지로구나.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자녀들에게 늘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셨고요.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많이 감사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사남매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아쉬움은 감사하지 못함으로 많이 누리지 못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저희는 제일 안타까워요. 저희 아버님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통장에 한 2만여 원 그리고 저에게 빚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저희 기억 속에 있는 저희 아버님은 참 풍요로우신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그 심한 컴플렉스가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성공한 목회자였고 저희 사남매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자기 자리를 잡아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누군가 조금만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늘 상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빚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형제들에게 보험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헌신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피폐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께 있어요. 저는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 혁명적인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감사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제가 지난해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2016년 감사절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뭐 누군지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저에게 책이 와서 보게 되었고요. 그 소제목이 한샘치고 뭐뭐 한샘치고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마음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결혼 초기에 한샘치고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을 살 때 한샘치고 계산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사과를 만족스럽게 먹으려면 10개 정도 사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집사님은 10개를 먹었다 샘치고 5개만 샀다. 우리가 사과 10개를 사야 만족할 만큼 먹을 수 있지만 10개를 먹었다 샘치고 5개만 먹자. 사과 5개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과 5개의 값을 한 샘치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이분은 큰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늘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그러다 문득 좌석버스를 탄 샘치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 일반 버스를 타자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리고는 버스비의 차액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분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매일 육교를 건너야 했는데 육교에는 소경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다.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육교를 건너 다녔다. 그런데 일반 버스를 타던 첫날 그 거리를 만났을 때 버스비의 차액으로 그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주려다 생각을 고쳐먹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데 자신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었던 것이다. 집사님은 얼른 육교를 내려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사서 거지에게 다가갔다. 거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거지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하였고 제대로 씻지 않아서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여기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 좀 드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소경 행사를 하면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잡으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다. 처음에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소경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껄껄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셨다. 집사님의 처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잘 나가던 때 강남의 큰 아파트에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 한샘치고 집사님은 가족회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6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편안함을 누렸다. 그런데 처남의 가족은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우리가 60평에 산다 샘치고 30평짜리 아파트로 살면 어떻겠는가? 평소 늘 한샘치고 실천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가족은 없었다. 결국 그는 60평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론 그 후 처남은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17만 원을 받던 전도사 시절 한샘치고 집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다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도와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한샘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행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아, 참 행복하다. 10%의 감사와 90%의 잃어버린 감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한우 뭐 이런 거 잘 못 먹습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사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가족들이 참 잘 먹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kg가 다 넘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먹었어요. 얘네들 데리고 고깃집을 갈 때는 늘 햄버거를 먹여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여서 가면 이 아이들은요 풍족하게 먹습니다. 그 생각도 나서 한샘치고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다 한샘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살자. 저는 여기까지 저도 그렇게 못 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샘 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우리가 오늘 소고기를 먹으러 가다 우리 소고기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만 먹어도 우리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믿음의 도전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돌아왔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나음을 받은 그 장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이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들이 자기 길을 갈 때 감사함을 잃어버렸는데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 감사는 돌아보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삶에 돌아보는 것,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갈망은 늘 갈증을 남는데 감사는 만족함을 낳는데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이구나. 또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내 영혼의 만족함이었어요. 와, 내 영혼의 만족함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느낄 수 있는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만큼 하는 그 감사가 낙타의 눈물을 통해 새끼 낙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할 겁니다. 자꾸 1, 2부 때도 따라해서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재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나의 영혼. 우리 3절 찬양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것 잃어버리고 때때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 말씀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음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감사함이 누군가에게 또 하는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네. 응답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